전국 맘터 알바들 비상. 블루 아카이브와 맘서치의 만남. 어, 맘터 콜라보 괜찮은데. 공수경모! 공수경모! 알바력 총동원! 알바력 총동원! 아, 장난 찌라시 밈 같은 게 있었는데 진짜로 됐구나, 그게. 그런 것도 했으면 좋겠다. 블루 아카이브! 이렇게 해야 빵 하나 더 주고 그러면은 되게 재밌을 것 같아. 블루 아카이브, 이놈들아. 맘스터치. 오지 마라. 야발, 경고했다. 아, 이게 뭐냐면요. 블루 아카이브라는 모바일 게임이 있는데. 네. 거기서 이번에 맘스터치랑 콜라보했어요? 콜라보를 할 건가 봐. 그런 소식을 전했나 봐. 근데 그걸 보고 이제 블루 아카이브를 하면서 동시에 맘스터치 알바를 하는 분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맘스터치 알바하는 분이 콜라보, 아, 오지 말라고. 오지 말라고 욕을 하는 거야. 나 힘들어지니까. 어, 힘들어지니까. 이런 거 좀 콜라보할 때는 좀 이제 사장님이나 그 좀 거기 업체에서 좀 알바생들한테 좀 힘드니까 그만큼 격려를 해줬으면 좋겠다. 뭐 뭘 주든가. 블루 아카이브 세트를 주든지. 지난 2년 동안 블루 아카이브 선생님들의 추억들을 소개합니다. 블루 아카이브 덕분에 여자친구가 생겼습니다. 저거는 진짜 여자친구 생겼다는 게 아니고 그 게임 내에 네. 그 이제 지금 저런 와이프처럼 제 옆에 네. 앉아있는 저 3D 와이프처럼 2D 와이프가 생겼다는 얘기예요. 게임 캐릭터 와이프? 친구? 여자친구? 그럼요 그럼요. 진짜 여자친구 사연으로 기억합니다. 아 그래요? 아니래. 어... 오해네요. 뭐야. 너무 제가 죄송합니다. 당연하게 생각했네. 아까 그 블루 아카이브 어허? 그 맘스터치 콜라보 있잖아. 어? 알바들 되게 똑바로 해라. 오늘부터 안 씻을 거니까. 어 무서워. 진짜 아니겠죠, 그죠? 아. 와, 진짜. 다시 봐도 재밌다. 펀첵! 어, 진짜 빠졌어! It's not funny! 나오기만 해 죽었어. 너무 재밌어. 나도 하고 싶어. 나도 하고 싶어. 여성 결혼 이민자를 위한 정보와 교육 교재. 인터넷으로 무엇을 할 수 있나요? 야후 코리아 봐. 세상에. 언제 줄 거야? 그러니까 언제 줄 거야? 카시오 디카 19만원. 와. 골든 자켓 피격 파격 9,800원. 와 그래도 자켓이 9,800원이면 진짜 싸다. 음? 안 그래? 어떻게 만 원이 안 해? 그러니까 아 옛날 물가니까. 글라스 락셋 20조 65,830원. 우와 진짜 싸다. 20조. 아 내가 안 그래도 글라스 락 사려고 어제 봤는데. 아 저기요 20조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한 12조? 14조? 그게 요즘 한 7,800원. 아니 20조라고 20조. 아, 이 아저씨. 왜? 이쪽... 진짜? 왜, 왜, 왜? 모르는 사람. 왜? 뭐? 아니, 타이핑 잘못된 거 아니야? 아니, 왜? 저게 숫자 20조? 숫자 20조 아니었어. 저 조가 숫자 단위 좋은 줄 알았다고. 아, 그럼 20 세트로 해야지. 20조는 뭐야, 그럼? 조는 뭔 뜻인데? 아, 세트 한글로 줘요, 한자로. 아, 세트가 한글로 줘야? 아, 그래. 6만원 싸다고. 아, 예. 아, 재밌네. 사주님이 재밌네. 현장 피하네. 자, 류진 비공개 결혼이거든? 한번 쳐보면 돼. 와, 씨, 누구야? 언제야, 언제? 탤런트네. 2006년. 2006년 때네. 2006년 때야, 이게. 왜? 스마트폰이 없던 시절이구나. 이때 스마트폰 없지. 한참 후에 나왔지, 이때는. 자, 이게 더블 클릭이야. 그 모던 패밀리에서 그거 생각난다. 더블 클릭! 더블 클릭! 친구차 샀는데 이런 안내문 중. 환영합니다. 땡땡님은 가족을 제외하고 제 차에 처음 탑승하신 손님입니다. 편안한 운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타지 마! 뭐야, 뭐야? 안내사항.
지금껏 겪어보지 못한 쏠림 경험을 제공해드립니다. 내비게이션이 경고하면 속도를 줄이긴 합니다. 안내사항 1번으로 되돌아갑니다. 지금껏 겪어보지 못한 쏠림 경험 제공해드립니다. 대화 무시주의. 아 신경 쓰느라 대화 못한대. 불금 모래 노래는 롯데 자이언츠 선수 등장곡. 뭐야 이 녀석. 어? 이런 소리가 나올 경우 운전시간 대략 20분 증가. 목적지에는 언젠가 도착하니 걱정하지 않아도 된대. 친구 찾았는데 난 바로 이런... 내리고 싶을 것 같은데. 친구가 아주 재밌네. 유쾌하네. 현재 이스라엘에 있는 한 중국인 유학생은 온라인에 이제야 영화 전랑이 허구임을 깨달았다는 게시물을 올렸다. 늑대전사 이게 뭔데? 무슨 영화인데? 멍청아 너무 늦잖아 깨닫는 타이밍. 아 중국인이면 구해주러 오는 그런 영화인가 봐. 중국 뽕 영화. 근데 자기를 안 도와주니까. 아 지금 자기 나라에서 자기를 구해주러 비행기를 안 보내줬구나. 아, 멍청이 너무 늦잖아. 2005년 아이리버 애플 저격 광고. 9년 후 2014년 아이리버 SK그룹의 매각. 아이리버가 이랬구나. 나 아이리버가 아이폰 그런 애들인 줄 알았어 처음에. MP3. 근데 아이리버가 우리나라 거잖아. 응 맞아. 나 몰랐어. LG전자 순간의 선택이 인연을 좌우합니다. 애플. 어떡해. 아 이거. 어떡해 마음 아파. 아 이게 좀 너무 LG 옵티머스 G. 2012년 LG 애플 저격 광고. 9년 후 2021년 LG 스마트폰 사업 철수. 2023년 삼성 애플 저격 광고. 9년 후 2032년에 이거 진짜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안 돼. 블루 아카이브 콜라보 낚시 사건 그리고 1년 뒤. 찌라시에 낚인 뭘로 유죠? 뭘로 블루 아카이브죠? 아, 띠부띠부실 3종 중 한 개 랜덤 제공. 불하 야메로 파란색. 맘스터치랑 콜라보 한다고? 아 이거 옛날에 이게 1년 전에 콜라보 한다는 얘기가 1년 전에 있었구나. 만약에 내가 블루 아카이브 마케팅 팀이다? 이거 잡아요. 그대로 잡아가지고 써버려. 그럼 사람들 되게 좋아해. 뭔지 알지? 그리고 맘토랑 쭉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1년 전에 얘기가 됐다는 거야. 내 얘기를 들었나? 스키세 청량. 아이 어떡해. 아 어떡해. 나는 귀엽다기보다는 벌써부터 아소리 절로 나오는데. 아 피곤하다 벌써부터 그런 생각. 이거 보고 있어. 진실을 알아버렸어. 표정 봐. 남의 싸움 꿀팁. 요즘 오빠가 시비 걸 때마다 그치만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오니짱 내겐 관심도 없는 걸 이지랄 하니까 어느 순간 오빠가 나만 보면 소리 지르고 도망가더라. 야발 상상했대. 누나한테는 인간으로 안 본대. 그걸 왜 누나한테 하니? 엄마에게 아이폰 사달랬다 혼난 초등학생 형편에 맞게 살겠다 반성문. 제가 남과 자꾸 비교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남과 비교하지 않고 살겠습니다. 제가 형편에 맞지 않게 살아서 죄송합니다. 제가 형편에 맞게 살겠습니다. 10대가 갤럭시보다 아이폰을 선호하고 실제로 아이폰 사용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근데 한 초등학생이 아이폰을 요구했다가 혼나자 이런 반성문을 쓴 거래. 어떻게 해야 될까? 근데 이건 방송문이라기보다는 일종의 일부러 화나게 하려고 하는 것 같아. 자기 자신의 그 처지를 비관하게 만들어서 그 가스라이팅 하듯이 제 형편에 맞게 살겠습니다. 약간 뭔지 알겠지? 제가 잘못했습니다. 죽을 죄를 졌습니다. 이렇게 엄마 마음 아프게 해가지고 약간 그런 어떤 방법을 쓰는 거지. 그 감정 호소 작전. 아니 안 그래도 우리도 이런 고민 많이 했잖아요. 내가 맨날 얘기했지. 이게 초등학생이 그런다고. 절대 안 사줄 거야, 그지? 절대 안 사줄 거야. 닌텐도 스위치랑 플스는 해줘도 핸드폰은 안 사줄 거야. 보통 핸드폰 안 사준다고 하면 꽉 막힌 사람이라고 생각하잖아. 근데 우리는 꽉 막힌 건 아니라고. 게임 시켜주고 다 할 건데. 모바일만 안 사줄 거야, 그지? 아이패드도 사줄 거야. 애플워치도 사줄 거야. 맞아. 핸드폰만 안 사줄 거야. 최근 가장 충격적인 이게 왜 진짜? 마틴 스콜세지 감독 아니야? 맞아.
딸이야. AI 딸이야? 응, 딸로 알고 있는데. 아, 딸로 알고 있어? 응. 어, 그래? 응. 딸인지 몰랐어. 전혀 안 닮았어. 그냥 아빠 출연 한번 해줘 이거잖아. 세상에 부럽다. 부럽다. 가족 인맥. 그냥 어 가족 그냥 얼굴 딱 그냥 저거 나오면은 그냥 일단 되는 거니까. 그대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 요약. 기존의 하야오 감독. 자연은 중요하고 잘생긴 남자는 좋다. 어찌 우리가 했던 말 그대로 나오네. 그러네 맞아. 어. 우리가 방금 그때 리뷰했던 거 어. 내가 웃으면서 얘기한 거 진짜 똑같이 어. 얘기하네. 그대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 내가 하고 싶은 말이 하고 싶은 걸 해도 되는데 그래도 해주면 좋겠지만 그래서 내가 하고픈 말은 암튼 열심히 살아라. 이거는 우리 세레노님이 어, 얘기한 거랑 똑같네. 어. 내가 하고 싶은 얘기가 있지만 이렇게 해줬으면 어. 좋겠는데 하고 싶은 대로 살아라. 하지만 약간 비슷하다 우리랑 생각이. 어 그러게 똑같네. 낭만은 꿈꾸는 로맨티스트 붉은 돼지가 바로 나다. 하필 티셔츠도 이거 입고 있네. 하필 영화 이 영화에서도 이 여자는 이쁜데 난 붉은 돼지잖아. 똑같은데? 지금은 저 너, 노란색 더 저거랑 똑같아. 만진남이래. 만진남? 그게 좋은 단어인데 왜 여기서는 별로 안 좋은 단어라고 하죠 그랬나? 이대로 가면라이더. 어, 수트 은근히 진짠데 멋있는데 오, 수트 오. 어, 제대로인데? 이거 한 장을 찍기 위해서 이렇게 코스프레를 멋있네요. 레슨쌤이 나 비웃는데? 그 레슨 언제까지 받으시게요 하길래 선생님보다는 잘 치고 나가야죠 하니까 그래요 오래 걸리겠네요 하는데 야발 왜 무시하냐 해. 그러니까 이거는 무시일 수도 있겠지만 약간 일부러 그 화를 돋구게 만들어서 열심히 하라는 걸 수도 있고 좋게 해석을 하자면. 근데 그거 같지 않아? 그거 같지 않아? 진짜 비웃은 거야? 내보내려고 하고 싶은 것 같아. 내보내려고? 어, 첫 번째 줄 보면 언제까지 받으시게요? 아 그러네. 여기 언제까지 받으시게요 하는 거 보니까 아무리 해도 이 사람은 안 되겠다 싶은 거지. 저기요 너무 웃으면서 나그네 같은 목소리로 지금 이 글 쓰신 분 정말 마음 아프게 그런 비수 박히는 말씀을 이제 함부로. 어 또 나왔어 샐러드님. 계속 나오네. 이게 뭔데? 이거 닮았다고? 어 그러네 닮았네. 오, 얼굴이 금발에 똑같... 초록색. 금발에 초록색. 오. 아니 잘한 거 아니야? 애 데리고 도망갔잖아. 잘한 거 아님? 어떻게? 이거는 뭐라 못함. 왜냐면 애들 들고 나갔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애기 실드 칠 수 있음. 아 근데 문을 왜 닫는데? 문을 왜 닫냐고? 그거는 불이 번질까봐? 같이 그냥 물로 하고 타죽으라는 거야. 네. 어 근데 와이프 대처 잘한다 침착하게. 어떻게 했는데? 바로 뚜껑 덮어버리잖아. 어 와이프가 대처 잘했네. 어. 서로 할 일을 잘했네. 칭찬해. 와이프 칭찬해. 저 문이 킥 맞는다고. 아니 문 닫히는 게 열받아? 어. 아, 좀 열받긴 해. 워치드 파이브 나이트 앤 프레디 이거 영화 봤대요. 코지마 히데오 코지마가 이거 재밌었어? 누가 물어보니까 거기서 나오는 닭이 섹시했대. 네 안 봐서 모르겠어요. 근데 그런 거 좋아하나봐. 오케이 코지마 취향 확인. 사샤 마일로. 그러니까 난 우리 애기들한테 이런 거 안 보여주고 싶어. 어 이게 뭐야? 열받게. 어 뭐야? 그지? 근데 수상하잖아. 얘가 지금 변하는 거야. 어 고양이로? 어 사람이? 어 털 단이 조기교육 시키는 거라니까. 마음에 안 든다고. 시원시원하게 리겐 모티브 보여줄 거야. 그건 내가 안 보여줄 거야. 시원시원하게 리겐 모티. 안 돼. 심슨까진 내가 괜찮아. 심슨도 괜찮다. 심슨. 어 리겐 모티는 안 돼. 애기들한테 보기 좋은 만화가. 애초에 이 전제가 잘못됐나? 애기한테 보여주기 좋은 만화 자체가 없는 것인가?
아닌데 우리 어릴 때 디즈니 동상 이런 거는 그래도 괜찮았던 것 같은데. 아 근데 요즘 디즈니 안 돼. 그렇지 요즘은 안 돼. 요즘 안 돼. 요즘 안 돼. 애기만 해도 이상한 짓 할지 몰라. 포켓몬. 포켓몬은 나도 좀 좋게 보는데 포켓몬 하는 애들이 대부분 이제 나이 들어서 좀 이상해져. 이건 제 생각인데 순수하게 포켓몬이 좋았는데 성인이 되면 이제 그 성의 눈을 뜨잖아. 근데 자기가 좋아하는 게 뭐예요? 포켓몬이잖아. 그러니까 그 두 개를 이렇게 그래. 진짜? 어. 그런 애들이 이제 연결이 되는 거야? 어 이렇게. 어. 제가 그런데. 아 여기 계셨어? 포켓몬도 못 보여주면 뭘 보여주냐? 딱히 없어. 나도 보면서 교육적인 만화였다고 생각이 드는 게 별로 없어. 재미삼아 보는 거지. 스트리머 중에 치코리타 응이 보다가 걸린 사람이 있대. 누구야? 어떻게 걸렸을까? 어떻게 걸렸냐 근데 진짜. 남에게 도움을 줄 때 흥분을 느낀대. 착한 사람 등으로 표현하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다. 내가 들었어. 나를 위해서 좋은 걸 하는 것보다 남을 위해서 선의를 베풀 때 오히려 더 행복하다는 얘기가 있더라고. 더 오래간대 그게. 만약에 여러분 만 원을 주었는데 그 만 원을 나한테 쓰는 거랑 그 만 원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쓰면은 그게 더 행복도가 더 오래 남는데. 그러니까 그게 더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지금 당장 16610이 0997 하나고 박지훈한테 돈을 넣으라는 얘기죠. 아유 재미없어 만 원에 하는데 나한테 만 원 딱 넣어주면 아 재밌다 된다는 거죠. 네. 이렇게 와. 하는 거예요. 알겠죠? 나 지금 진심으로 감탄하고 감동했어요. 내 남편이 잘하네. 야 그래 오늘 왜 안 나오나 했어 이 형님. 요즘에 우주까지 갔구나. 이제 아세요 이제 뭔지 아세요? 우리 와이프도 알아 이거를. 우주까지 가서 신나게 기타 치면서 화성에서 이렇게 피자 먹고 있는. 행복하면 됐지. 근데 배는 보호 안 해? 다리도 그냥 나와 있네. 공포 물에 젖은 댕댕이래. 나 지금 뭔가 했어. 이거 그 저기 그 프롬 소프트웨어 게임에 나오는 그런 몹인데 몹. 나 뭔 괴수가해. 깜짝이야. 이건 AI 그림이 아니고 진짜인데? 방금 1호선에서 허리보호대 잡상인이랑 초콜릿 구걸 아줌마 연달아 지나가고. 지금 내 옆에 한 분 풀 사운드로 총 게임 중 옆에 노약자석에서 소리 켜놓고 통화한대. 이거잖아 이거. 김씨 안 들려 크게 말해 크게. 아 여기 지금 지하철이라 지금 안 들려가지고. 제 사실인 거지 실제 상황인 거지. 1호선. What are you doing, man? 뭐 하는 거야? 그니까 뭐 하시는 거세요? 대학로 갈 필요가 없는 거야. 대학로 외곽 1,400원 내면 여기서 1등석에서 볼 수 있는데 Five Nights and Freddy Movie 이거를 누가 트위터에 풀 버전을 올린 거야. 영화를 이번에 개봉한 영화를. 근데 이 유니버설 스튜디오에서 답변을 한 거야. 우리가 금방 연락드리겠습니다. 변호인단 그 해가지고 뭐 이렇게 한 거 아닐까. 개 무섭다. 어떡해. 일본에서 최초로 발견된 외계인 시체 프리다. 왜 안 웃어요? 아니 보자마자 웃어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 나는 지금 얼굴 말고 다리가 상처가 났는데 이거만 보고 있었어. 아니 이런 잔인한 것부터 보는 거예요? 아니 눈이 거기부터 가. 그러니까 어떻게 여기부터 가요? 당연히 머리부터 가야지. 프리자잖아 프리자. 아 그 프리자 잘 따라하는 성대모사 그 있는데. 아 맞아 내가 그 뭐였더라? 스파라시. 아 맞아? 스파라시. 어떻게 하더라? 스파라시. 너무 웃겼어. 프린터기에서 프린트하는데 시간 삐뿌 찌싱 떼지 빼빼 빼롬. 이거 잘 표현했다 이거. 삐뿌 찌싱 떼지 빼빼롬. 그리고 나오는 시간은 금방 나오는데 올타임 곧 약물 비아그라가 알츠하이머 발생 확률을 60% 낮춘다. 비아그라가 질병으로 고통하는 사람들의 뇌에서 발견되는 효소를 차단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사실 그래 어 원래 이거 그 약으로 발명하려다가 된 거잖아. 어 맞아. 원래 약이었던 거라서 그러니까 남자의 좋은 것은 사실 몸에 좋은 것이다. 그게 잘 우리 와이프의 옆에서 이런 얘기 하니까 좀 그러네요. 나 이거 사줘. 오처링 오처링. 아 그 정유 코너 앞에서 저렇게 진짜 왜 그러는 거야 임포스터를 임포스터를 아 이거 뭔지 아시잖아요 이제 I need a weapon 몰라요? I need a weapon I need a weapon Big weapon Big weapon 근데 이분이 은퇴하셨어요 어? 왜요? 이유는 모르겠어요 틱톡에서 뭐 제재를 했나 뭐 했나 근데 은퇴하셨는데 우리 마음속에 살아있다 어차피 날도 추워서 땀도 안 나는데 뭐하러 씻음 양치만 4일에 한 번쯤 해주고 샤워는 일주일에 한 번이면 딱 적당한 거 아니야? 내 말이요 태국의 레퀴엠 근황 태국 뭐해 태국 망했다 비둘기랑 친구하기 Pigeon, il a un truc à la patte. Qu'est-ce que c'est? C'est un pigeon, il est adopté. C'est beau. Eh, check ça. Eh, check ça, frérot. Oh, c'est ç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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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좋아하는 두부 봐. 아 누가 이거 밈 만들어줬어. 그래 아니 이거 우리나라에서 이제 안 팔아. 그때 아니 제가 한 개도 못 먹었어요. 한 개도. 아 미안해. 아니 한 개 정도는 남겨줄 수 있잖아. 근데 얼마나 맛있으면 얼마나 맛있으면. 어, 사자마자 바로 막 다 먹었던 거야. 하루 만에. 나 진짜 풀무원 그 본사 앞에 가가지고 1인씩이라도 할까? 이거 아, 이거 먹으러 일본 갈까? 좋다 그것도. 자 이건 아니야. 이거 진짜 이거 개. 아 이건 이러면 안 되지. 진짜 이거는 너무 맛이 없는데 이건 진짜 너무 맛있었어. 제가 두부를 워낙 좋아하다 보니까 더 그런 것 같고. 가라 댕댕아 공 물어와 멍청한 놈. 가라 아들아 너의 꿈을 쫓아가. 넌 뭐든 할 수 있단다. 멍청한 놈. 저는 그래서 그 자기 개발서 같은 데서 막 하는 흔한 얘기 있잖아. 생각하는 대로 이루어진다. 뭐 하면 된다 이런 거 약간 좀 싫어해 되긴 뭐가 돼 안 되는 것도 있지 세상에 내가 갑자기 저 빌게이츠 되게 해주세요 하면 돼? 물론 열심히 하는데 열심히 하는 거를 무조건 된다고 결과를 져버리니까 그게 싫은 거야 열심히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응원하려고 하는 거긴 한데 그렇다고 팩트를 조작하면 안 되지 아빠 편지 왔어요 고맙구나 아들아 아빠 뭐라고 써 있어요? DNA 테스트구나 이제 짐이라고 부르려구나 진짜 확인 우리가 아기를 낳아보니까 그냥 내 아기인 게 딱 오거든 그치 그러니까 안 왔으니까 하겠지 그러니까 안 왔으면 그냥 바로 이미 오지 않아 근데? 그냥 한번 이게 이거 증거용인가 그냥? 이미 심증은 있는데 물증을 잡기 위한 건가? 그렇겠지 공개하는 저런 TV쇼 있잖아 미국 TV쇼 어어 커플이 나와서 진짜요? 거기서 현장에서 까는 거야 TV쇼에서 그런 게 있더라 돈을 많이 주니까 출연하나? 그럴 수 있겠지. 쇼니까 어디까지가 진실이고 어디까지가 가짜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예, 그런가 봐. 우리는 테스트 안 해봐도 알아. 하는지 손 모양 다 그냥 저거라서 애초에 테스트 해볼 필요도 없지. 우리는 뭐 집에만 있으니까. 꿈속에서 내가 바람폈다고 그거 빼고는 없잖아. 그치? 의심될 만한 상황. 그것 좀 얘기 좀 해줘요. 사람들이 되게 웃겨해. 몇 번 꿨어요? 한 세 번 정도 꾼 것 같아요. 뭐? 그러니까 결혼하기 전에 한두 번 꿨고 결혼하기 전에 두 번 꿨나 보다. 그리고 결혼하고 나서 한 번 꾸고. 그래? 다른 여자랑 내가 그러고 있는 거야? 다른 여자랑. 더군다 내가 아는 여자랑. 그러니까 내 지인이지. 내 지인이랑 산주님이랑 바람을 피는 거야. 나는 그 사람 알아? 그 지인 내가 알아? 몰라. 내가 그 사람 얼굴 알아? 이름 알아? 얼굴도 모르고 이름도 모르지. 대신 나로 인해서 그 소식은 뭐 이렇게 뭐 어떤 사람이다 정도는 알지. 아. 근데 그 꿈을 꿨는데 꿈 속에서도 너무 너무 속상하고 이렇게 딱 깼어. 딱 깼는데.
근데 진짜 한두 번은 실수인데 세 번은 너무한 거 아니냐 채팅에서. 요즘엔 좀 안 꾸죠? 어 이제 안 꾸. 요즘에 아 너무한다 진짜. 차라리 얘기하지 마. 아 그냥 꾼다고 거짓말 하든지. 아 진짜 비밀리에 일진들만을 담당하는 더 강한 일진을 투입하여 그를 통해 일진들을 통제하는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더 강한 일진을 누구로 통제야? 보다 더 강한 일진으로 통제하겠지. 더 강한 개망캠식 인플레를. 재미잖아. 저걸 왜 못 먹어? 어떻게? 개미야 힘내. 잡히면 안 돼. 어 어떻게 어떻게? 개미야. 개미야 안 돼. 개미야. 못 잡았어. 포기한다. 애인 보소. 세계 인구가 80억인 게 믿기지 않는다. 영어 일본어로 써 있나 봐요. 그럴 리 없잖아. 야스가 그렇게나 많이 있을 리 없잖아. 그렇게나 흔한 거였어? 내가 나만 내가 왜 나만 실존하는 거였어? 비 올 때 안 튀는 법. 돌 들고 쓰면 되잖아. 오 맞아. 이게 실제로 효과 있대. 오 진짜? 어 실제로 효과 있대. 오 그러니까 타인에 대한 존중은 어디서 나온다? 물리려. 물리 어에서 나온다. 웹폰을 들고 있으니까 바로 얌전해지는구나. 그래 그래 그래. 어 누가 이 사진 찍었어? 이번에 윈더. 자자 이게 닌텐도 어둠의 닌텐도인가? 왜? 이게 그냥 짤방 같은 건데요. 그러니까 이 토일렛이 가치가 어마어마합니다. 왜요? 4천만 조회수의 값어치가 있어요. 저 변기만 보이면 전 세계 재미이들이 환장을 해요. 저기서 얼굴이 나와가지고 사람 얼굴이 나와서 스키라빰빰 토일렛 토일렛 스키라빰빰 이러거든요. 네. 근데 조회수 4천만. 그게 유튜브 세상입니다. NPC 게임 버그. 오이. 뭐야? 와. 뭐야? 우와 어디가 노래? 어디가? NPC 행동. 손잡이에 올라가서 뭐 하시는 거? 진짜 NPC가. NPC 오르나가지고 저희 낑겨가지고. 어. 고양이 아니야? 엄마. 난 얘 아니라고 하는데도 점프 뛰어버리는 거 봐. 곧 5만이 될 수 있겠네요. 여러분께서 구독을 많이 해주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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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